사람들은 실패했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까? 삶의 의미 따위 없다네. 날 때부터 우리 던져졌지. 흐르는 강물에 흐르는 시간 속에 모든 건 스쳐 지나갈 뿐 멈추지 못해. 그게 인간의 운명. 가질 수 없는 걸 원하는 자. 흐르는 강물에 멈추고 싶은 자.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그들은 부르지. 바보 같은 예술가들.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거라면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매너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체포된다. 그래? 그럼 여기 나체 조각상을 보는 이 사람들은 이건 예술 작품들이고. 아름답지. 아름답지? 조각가는 꿈을 꾸네. 흐르는 시간을 멈추길. 무거운 대리 속을 비춰내 가볍게 날아오르길. 모든 사람 비웃어도 그는 알았던 거야. 시간을 넘어 중력을 넘어 희망은 오직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자유로워. 그 자유로 아름다워.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매이지 않는 자유. 오직 아름다움만이 삶을 견디게 하지. 저기 하와이 고마워요.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와이트. 오스카 와이트. 와이트. 설마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신고 오스카 와이트? 네. 마침 내일 런던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술가들을 초대한 티파티를 열어요. 알프레드 더글라스. 그거 보세요. 본인이 매력적인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내가 대신 말해줄까? 원할 순 있어도 가질 순 없다고. 그 바람이 예술이 되고 예술은 삶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보지 못한 어떤 곳을